안녕하세요. 민쩌니의 쩌니쩌니 중국어입니다. 오늘도 이어가 볼게요. 자, 안디가 회사에서 직원들 모아놓고 회의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또 안디가 너무 똑똑하니까 직원들이 많이 깨지고 있어요. 逐年提升，但是收益却逐年降低，有没有考虑过是什么原因？目前国内PC类产品竞争激烈，我们不得不进行低价竞争，利润逐年递减也是没有办法的事。 同为PC类产品，联想的核心业务却在逐年增长。 넘길게요 조금. 同比增长31%，这其中还包括收购。以安迪对数字记忆与心算实在太好，报告。同比增长31%，这其中还包括收购。以安迪对数。因为也因也요。 뭐뭐하기 때문에 안디가 안디는 이 사람 안디가 뚜이 뭐뭐에 대해서 하면 뒤 뚜이하고 뒤에 이게 쭉 명사니까 나중에 뒤에 동사가 나오겠네요. 뚜이 뭐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슈즈 지이 숫자의 기억 그리고 숫자에 대한 기억 그리고 신수안 여러분이 신수안이 뭘까요? 수안은 지 수안지의 그 계산기 할 때 수안 수안이고 계산하다 할 때 산자 그리고 신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으로 계산하는 거 이거 암산이에요. 신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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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산하다. 안디가 숫자에 대한 기억 그리고 암산에 대한 그런 능력이 되게 좋 수지기이유신算实在太好实在太好 되게 좋기 때문에 报告做得不好 报告는 보고 보고가 做得不好 밑에 직원이 보고를 별로 못하면은 或者找任何借口想或者 아니면은 보고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或者 A 아니면 B 或 A 或者 B 하면은 A 아니면 B 或者找 찾다 하고 얘랑 搭配예요 借口 핑계 핑계를 어떠한 任何 借口 어떠한 핑계라도 찾아가지고 어떠한 핑계라도 찾아가지고 뭘 한다 想要 推诿 투이웨이 투이웨이 하면은 얘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 일이야 이거 내 책임 아니야 하고 얘기하는 거. 그 밑에 직원이 보고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핑계 삼아가지고 이거 이건 이럴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해버리면은 투이웨이 당장就被接地 당장 하면은 그 자리에서 就被接地接地 내막을 폭로하다 이런 건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면박을 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직원이 너무 못하면은 안디는 그냥 그 자리에서 뭐라 뭐라 해버리는 거예요. 而 안디 对数据来源抽丝剥茧般的态 이런 상상했으면 진짜 너무 무서워, 그쵸? 넘길게요. 智商和颜值短短一段话只会注定所以究其根本低价竞争只是表面真正的原因是因为创新度不够产品结构单一 我再给你两天的时间。 나는 내가 너한테 两天 이틀 시간 더 줄 테니까. 你把这个报告重新再做一份。 너무 가혹해. 봐 하면 또 뒤에 을. 봐. 무엇을 这个报告 이 보고서를 重新 하면은 새롭게 다시 처음부터 再 조이폰 다시 하나 어 보고서 다시 만들어 오세요. 重新再做一遍。如果你还是这个思路的话，公司在PC类产品这块根本就没有再投入的必要。是，我会去重现。这哪是什么美女老板呐，简直一蔑之。哦，이 사람들이 이제 뭐 안디가 오기 전까지는 아니 무슨 뭐 경력이 아무리 있어도 그렇지 이렇게 높은 자리로 바로 그 꽂아버리냐면서 사장님이랑 썸 있는 거 아니냐면서 막 뒷담화했잖아요. 근데 한번 회의를 겪고 나니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금 아는 거지 왜 이 사람이 이 높은 자리로 바로 이렇게 왔냐 너무 실력이 출중한 거야. 정진만 문을 들어올 때부터 지금 메시아고 웃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계속 정색하고 있었어. 我看着他那张脸啊，气都快喘不过来了。气都快喘不过来了。 아이고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 我也算见识过了，数据张口就来，怪不得老板让他做CFO。 나오는 이제 막 그러니까 怪不得
과이보다 이거 조금 잘했어요. 과이보다 어쩐지 어쩐지 과이보다 라오반 사장님이랑 다 그 사람 이게 사장님이 걔를 뭐지 높은 자리에 앉혀가지고 관리를 하라고 하는 거 이제 이유를 알겠네. 说的容易, 他来了就内练. 신스루 신스루. 신스루 신스루 하면 참신한 아이디어 참신한 아이디어. 아유 이거 뭐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라는 거야? 那么容易有新思路，谁给别人打工啊？那么容易有新思路。 그렇게 쉽게 신스루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쉐이게이비에론 다공 누가 그러 누가 내가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겠어? 회사를 내가 왜 회사에 나오겠어? 자오 빨리 일찍이 자기 창업에 취러. 그냥 내가 그렇게 똑똑했으면 내 스스로 가가지고 창업했겠지. 내가 왜 회사에 나왔겠어? 行了，什么也别说了，干起来吧，豁出去。 안디 집 진짜 좋네요. 근데 그쵸? 안디 뭐 이제 뭐 페이스북으로 이제 뭐 친구가 말을 걸었어요. 짜이마. 뭐 중국인들이랑 그 메신저 할 때 다들 그냥 뭐 맨 처음 첫 시작이 그래요. 짜이마. 니 짜이마. 짜이마. 그러니까 왕씨엠마. 니 짜이씨엠마. 너 지금 뭐 인터넷 접속해 있어? 이거 물어볼 때 짜이마. 回国了，一起吃个饭。哦，너 돌아왔어? 같이 먹고 밥. 밥 한 끼 먹자. 뭐지 그쵸? 엄청 미묘한 관계인가 봐 그쵸? 接待理。你让我去王总那儿当副总。 예, 이제 저번에 아빠가 얘한테 너 바로 네가 바로 사장을 할 수 없으니까 왕종 따라가지고 네가 부사장 먼저 하고 일을 좀 배운 다음에 시작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싫은 거야. 그래서 싫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빠한테. 어떤 문제가 내 시원티 어떤 문제가 얘한테 오기도 전에 타 이징 제제 왈러. 왕종이 이미 내가 그 문제를 처리하기도 전에 제제 왈러 다 해결했을 거잖아. 그러면은 나 쇼모도 쉐보다 어떤 것도 쇼모도 하면 이렇게 찾았어요. 어떤 것도 그러니까 쇼모도 쉐보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 아무것도. 不如你借200万给我，让我只做鸡爱品牌在中国代理。这个200万呢，200万呢，아빠한테 200万을 달라고 해요. 그럼 자기가 GI 항목, GI 프로젝트를 담당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不是说的好好的吗？ 아빠가 당황해가지고 내가 이미 얘기한 거 아니야? 좋게 얘기하지 않았어? 不是说的好好的吗？ 怎么突然就变了呢？不突然。 왜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야? 얘가 얘기한 뿌투란 갑자기 아니야 아빠. 어제 카이후 이후 회의한 다음에 후이치 돌아가지고 즈시 곰곰이 자세하게 상세하게 상시하러 생각해 봤는데. 이상하게 뭐라 한다고 했죠? 오지에도 내 생각에 저이거 시향모 이거 이 프로젝트는 헌요 挑战. 挑战은 도전이에요. 도전인데 뭐 프로젝트가 뭐 도전할 만하다. 해볼만한 것 같아 아빠. 而且前景 뭐 전망도 좋고. 200万对你来说 아빠한테는 也不是什么大事. 별로 큰 돈이 아니잖아. 什么大事? 그리고 아빠가 설득하고 있어요. 我要是는 뭐랑 똑같다고 如果랑 만약에 如果我要是做成了最好 내가 만약에 做成 잘하면은 해결하면은 GI 프로젝트 그거 따내면은 最好 제일 좋고 做不成的话 내가 잘 못한다고 해도 对公司也没有什么影响啊
회사한테는 没有什么影响, 별로 영향이 가지 않을 거 아니야. 회사가 크니까. 反正许安杰在推进这个项目的时候也遇到问题了，而且啊，他提的那些条件比200万多多了。你就当是死马当活马医，万一我要是成了呢？ 아빠, 한번 속눈썹 치고 믿어봐. 내가 만약에 이거 따내면 어떡할 건데? 샤샤, 做什么事情? 都不能心急啊，血管里也是一样，要引进这个牌，要引进这个牌。爸，我需要压力。아빠계속말리말리고있어。压力只想活学活用比什么都管用。我想像你当初一样吃苦。아，对，성적 정말 잘 이해 맞지 말을 정말。我想像你当初一样， 아빠처럼，아빠가처음에当初처음에一样시작했던그런 것처럼. 고생을 하면서 일을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라 해야 되나? 오빠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从去年开始,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割担任了集团下面. 우리 오빠가 담당했던 회사 중에 2개 공수 나오 정도 띠 위치 오빠가 담당했던 그 회사 2개 회사의 그 뭐 위치 같은 거 지금 현황 같은 거 지금 파악해가지고 아빠한테 주는 건데 뭐 위엔공 직원이 몇 명이고 이전에 이전에 3년 동안의 그 이유는 500만 이상이었어요. 근데 우리 오빠가 接手之后, 우리 오빠 이어받은 후에 跟进的项目7个做达了3个. 3개를 말아먹었대. 年利润 直接锐降到 200만. 그리고 연리론 이유는 그러니까 이론은 취지에 곧바로 내려갔어. 200만으로 우바이완에서 200만으로 내려갔어. 也就是说, 光这一年就亏损300万. 오직 这一年, 1년 동안 손해를 본 거야. 300만을. 你能把公司交给他，拿上百万的利润给他当学费. 아빠는 봐, 공수 지역에다 회사를 오빠한테 이렇게 물려주면서 나 뭐를 나샤 뭐를 가지고 바이완드 리룬 그렇게 그니까 3바이완 300 여기 좀 싼이 빠진 건가 3바이완의 그 이유는 3바이완치의 그거를 갖다가 오빠한테 쉐페 공부하는 그냥 공부하는 셈치고 학비처럼 그냥 뭐지 경험치 경험 비용 이런 것처럼 오빠한테 줬으면서 왜 나는 나는 안 돼 아빠 同样都是兴趣爸你不能这么偏心啊你不能这么偏心啊 아빠 그렇게 차별하면 안 돼요 偏心 차별하다 샤샤 아빠가 GI 项目 交给你. 오, 아빠가 GI 프로젝트를 준다고 합니다. 但是爸爸有个条件. 그래, 그냥 줄 순 없지. 但是근데 아빠가 有个条件 조건이 있어. 我给你一周的时间. 내가 너한테 일주일의 시간을 줄게. 你得拿出一份书面可行性计划. 你得 뭐뭐 해야 된다. 나추 나한테 제출해라. 이분 수면 거신신의 지화 계획서를 제출하래요. 계획서를 제출해서 뭐뭐 하게 해. 아빠를 하게 해. 그러니까 아빠가 한번 보는 거예요. 칸칸 아빠 한번 보자. 네가 이해한다.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리제. 넌 리제到 什么 정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랑 아빠가 칸칸 너는 이해到 什么 정도 如果可以
만약에 된다면 아빠진 전의 지식 아빠는 온 힘을 다해서 너를 추추할게 지지할게 如果不行 안되면 就老老实实在家这个项目从开始就一直 就要给你妹妹去的去做个你同생한테 하라고 하자 그러니까 얘가 오빠가 하나죠 这个 내가 开始할 때부터 就一直是我 我定的 내가 맡은 거야 내가 찍은 건데 是我在定的行行那您既然这么说了我能有什么意见 아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워낙 요즘 이제 내가 무슨 의견이 있겠어요? 你来做 네가 해라 可是这种事情不像是过家家呀 약올리네요 可是근데 这种事情 이런 일은 불像 뭐뭐 같지가 않아 집에서 그냥 보내는 거 같지가 않아 그냥 애들 장난인 줄 알아? 이게 뭐 이렇게 쉬운 간단한 거 아니야 이런 거 只怕有些新手 나는 쥐파 걱정되는 거예요. 요시 이거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얘기 안 하고 요시 어떤 신소 신입이 후이자 집에 가가지고 쿠 이거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거 쿠비즈 하면은 쿠는 여러분 울다잖아요. 근데 울다 그냥 쿠울러가 아니고 비즈면은 코로 우는 거야. 하면서 훌쩍거리면서 우는 거. 애기들이 막 하면서 우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네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징징 짜증 나니까 아이고 뭐 걱정이네 뭐 징징 짜증나 마라 이러면서 약 올리는 거야. 谁哭鼻子还不一定. 아니도 만만치 않으니까 谁 누가 쿠비즈 누가 훌쩍거리고 누가 징징 짤지는 还不一定啊. 에휴 안 정해졌지 아직도 누가 훌쩍훌쩍 뭐 징징 짜고나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 我可不像有些人. 얘도 我可不像有些人 나는 不像有些人 누구처럼 뭐 하기만 하면은 쿠이는 손해보다는 거야 하기만 하면은 망쳐버리고 뭐 내가 누구처럼 마이너스 손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爸我先走了走了 你也是忙吗? 昨天提了那么多条件都没把这事给退了没想到你把我的命给救了 오빠가 뭐라고 했냐면은 GI 프로젝트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기도 포기하고 싶었대요 근데 어떻게 누구한테 미룰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没想到你把我的命给救了真不愧是我的 네가 내 목숨을 구해줄 줄 몰랐네 그러고 약 올리는 건지 아니면 진심인 건지 역시 내 동생이야 이러면서 친매매 부쿠이 여러분 부쿠이는 뭐라고 할만하다 뭐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어떡할 거야 실패하면 타 리아오 티아오즈는 이래서 손을 떼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버려 타 리아오 티아오즈 부간러 걔가 그냥 다 간둬버리고 미총怎么办? 미총은 여러분 미가 쌀이고 총은 총즈 벌레잖아요 어? 쪼 미총 하면은 쌀벌레를 하다? 그러니까 집에서 밥만 축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늘어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마지막 뭐라고 했냐면은 만약에 이번 잘 안 되면 그냥 집에서 있게 하자 괜히 고생시킬 필요 있겠어? 뭐 이거 配得这么能耐他从小教啊一个女孩子在家陪陪父母就 얘는 아직 아빠는 아직 그런 생각이 이거 女孩子 딸내미가 在家집에서 陪陪父母就挺好 그냥 엄마 아빠나 돌보고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挺好没有必要活得那么辛苦 没有必要 뭐 굳이 이렇게 必要 할 필요는 없지 活得 살다 너무 싱크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 굳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겠냐 아이고 이... 엄마가 화났어 또 别这么看着我 아 그렇게 보지마 나 小小是我女儿我当然希望她出色了啊看到骨子能闯敢拼的境界的确挺像那我再来这样
넘어갑니다. 또 회의합니다. 사장님이 오셨어. 단속. 직원들이 되게 다급하게 단속. 좀 구해달라는 그런 느낌으로. 大家买点小蛋糕。我给大家买点小蛋糕。 내가 그러니까 간식을 좀 할게요. 大家 쉬우시자. 좀 쉽시다. 谢谢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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谢
他们没有经历过这种高强度作业，跟不上你的节奏很正常。얘네는직원들은이렇게일해본적이없어서너를못따라가는게당연한거야너무급하게생각하지마没事，一会儿吃完蛋糕继续开会吧。一会儿吃完蛋糕继续开会吧。케이크다먹고간식다먹고继续어계속회의합회의하자회의하란다今天的会议到此结束。말리면사장이말려今天的会议오늘회의는到此여기서结束끝내자我这不是压榨劳动工厂。我这우리여기내회사는不是모모가아니라모모가아니랍니다모모가아니냐우리회사는야자야이누르는거고짜짜얘는즙을짜는거예요그리고얘랑짜랑여러분기계대기계랑같이쓰는치짜치같이오면과즙기를얘기하는거예요과일짜는거휴롱같은거야짜는착취하는건데라오공이랑같이잘써요노동착취로여기는어노동을착취하는공장이아니야부시아니야忙了一周了你需要休息大家也需너도어忙了一周일주일동안바빴는데너도쉬어야지네가쉬어야지大家也需要休息어딱그직원들도좀쉬지休息你知道的我除了工作根本就没别的事情可做어진짜완전사장입장에선되게좋은거아니에요我除了工作나는除了제외하고工作일을제외하고근본진짜근본적으로只有没别的事情可做다른거할게없어没事做就去找事做没事做할일없더라도찾아가지고하래요走了休息我说过你呢其实没必要给自己这么大压力준비할게요你呢现在回家好好休息집에돌아가서쉬라고사장님이얘기합니다走了老李老李往左一点再往左一点哎快到了저는얘가나오는게재밌더라고요再来一点这电梯也坏了没坏正常维修呢马上就好了电梯电梯는엘리베이터엘리베이터이거이엘리베이터도화해라고장났어요아니에근데마샹지우好了곧괜찮아질거야再来一点点快点再多一点点뭐문제가생겼나봐요핸드폰을빌려달라고하고있어요我锁坏了我需要靠那그래가지고我需要打911에전화를한다고하네요慢慢请消防员来帮我看一下그这里是中国여긴중국이야没有911911이없어只有119119가있어不是你锁坏了至于给他他们打电话吗어문이잠겼는데왜걔네한테전화를걸어打个电话找个开锁的5分钟就搞定了你
그래가지고 얘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하이시 그래가지고 얘는 아직도 그 911 전화하려고 아직도 그 어디 소방서에 전화해야겠지? 꼭 그럴 필요까지 있겠어? 여기 비밀번호 비밀번호 있어. 문 여는 거 도와주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 두 명이 찾아와 왔어요. 电梯公司的小林先生。电梯公司的，그电梯아까말했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공수. 엘리베이터 회사에 뭐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 분인가 봐요. 为了上次的电梯事件。 그렇네. 道歉. 사과를 하러 왔네. 刚才来道歉。 我的技能没戏的，阿仔，我们的技术人员正在连夜赶修，明天一早就能正常运行。我保证，以后不会再发生这种事。 이거 만약 회사 다니는 분 계시면 이거 이런 문장 외워두면 좋을 것 같네요. 我保证, 내가 保证, 보장합니다. 이후, 나중에, 不会再发生.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这种事啊,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뭐 주의하겠습니다. 最好是别再发生了. 그러니까 다시 발생 안 하면 좋죠. 다시 발생 안 하게 해주셔야죠. 我们现在都不敢坐地铁. 너무 무서워가지고 上次 그 电梯가 화해 그 저번에 엘리베이터 고장난 사건 때문에 우리가 我们现在 지금도 不敢 감히 못하는 거예요. 坐地铁 감히 엘리베이터 못하겠어 아직도. 不敢坐电梯. 22层每天爬楼梯上来的对吧? 제가 죄송해요. 제가 아까 地铁라고 했죠? 지하철이라고 얘기했어요. 电梯 다시 얘기할게. 我不敢坐电梯. 그 엘리베이터를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맨날 22층까지 걸어 올라만 간다면서. 그러면서 얘한테 물어봐요. 뚜이봐. 그치? 내 말이 맞지? 이러면서. 자, 该你们添麻烦的我们以后会定时检查维修. 이거 아까 그 문장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쓰면 좋으실 거예요. 이후, 我希望以后不会出现这种事情. 아까랑 똑같죠, 뭐? 그래, 不会再有这样的问题出现. 다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후绝对保证. 너 의견은 거들어주고. 아다 열시고 안녕하시마스. 일본인이었어요. 진리시장. 行了行了行了。 그만해요. 그냥 됐어. 真够客气的。웃기다 그쵸? 真够客气的. 아 너무 오버해서 客气. 예의를 차리네. 아, 너무 그러시다. 就这么一下一下说一个鞠躬又一个鞠躬我本来想刁难刁难인사하고 인사 또 하고 난하네结果 그래가지고 원래 생각했었어요. 띠아오난 여러분 띠아오나오는 그 난감하게 하는 거예요. 성조 다시 할게요. 띠아오난 나는 원래 이렇게 좀 괴롭히려고 그랬어. 조금 되게 컴플레인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계속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不好意思 미안하네. 자연스럽게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려. 아, 咱们就别打电话了，小黄瓜妞了。我那个搜狗，给你搜狗는 여러분 바이두 아니면 여러분 쉽게 네이버라고 생각하면 돼. 중국에
我那个锁骨给你查一下，锁一下，锁一下。 내수고이용해가지고찾아볼게요쏘고一下怎么样啊쏘고一下就知道公布하는거야뭐야到这个是牌子吗啊牌子呢不认得죠应该是吧指纹肯定没错指纹指纹肯定没错指纹은 문제가 없을 거고 那 密码 비밀번호는 아也没错是吧肯定不会错 没电了，没电了，야 전기가 다 됐대, 배터리가 다 떨어졌대. 是不是没电了？没电，换个电池就行。电池应该在里面换的。 근데 문제는 电池, 전 그러니까 배터리는 应该在里面 안에서 换的, 안에서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 有一个外接插。 하나는 색깔이 와이 밖에서 찌에 맞이하는 거, 차 넣는 거. 얘는 넌 얘는 구멍. 밖에서 꽂는 어릴 때 이런 적 있지 않았어요? 뭔가 이런 적 있었던 것 같아. 남 도와주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 잠고 열쇠를 안에 놔두고 집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이 잠겨 버렸어. 之前我可以请你吃饭。 너랑 같이 사는 그 룸메이트들이 돌아오기 전에 내가 밥 쏠게. 盛情难却。 이거 뭐, 아이고 뭐 어떻게 거절하겠어 내가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얘네들 둘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잖아요. 성격도 뭔가 비슷하고. 둘이 되게 잘 맞을 것 같아. 쉬셔마 동시에 얘기했어. 뭐 먹을래? 其实我对这边也不熟。你想吃牛排吗？或者牛排는 스테이크. 你推荐个地方吧。或者 아니면은 你推荐个地方吧。 추천해줘. 那个本来想修身养性一个月的。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맛있는 거 먹어줘야 되는데. 你可要带我去那种。 그러니까 맛있는 데로 가자. 나 한 달에 한번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그 좀 비싸고 맛있는 데 먹으러 가자. 说实话，说实话， 이거는 사실은. 我工资不高，需求不少。 나는 공지는 월급 不高， 월급은 별로 안 많고 需求 필요한 거는 不少， 작지 않아. 필요한 건 많아. 월급은 많은 월급은 별로 없는데 씀씀이는 많아. 吃一顿几百块钱的假神户牛排票和好比拼的心，这样吧，我们去吃中餐。我们去吃中餐， 우리 그냥 중식 먹으러 가자. 八大菜系应有尽有，我们可以 AA， 哦不， 아까 들었어요? 我们可以 AA， AA는 뭐냐면요, 더치페이예요. 우리는 더치페이 하자. 说好了我请你。不， 아니야. 说好了我请你。 내가 너한테 밥 산다고 했잖아. 我也没有带钱。 나 생각해보니까 돈 안 들고 왔어. 你很幽默。 좀 넘길게요. 你看你旁边那辆车。 旁边 요 옆에 내 辆 车 그 차를 봐봐봐. 이긴 깔아 옴쌍고 红绿灯了。他们想干嘛？团建。 얘네한테 그 뭐지 그 전조등이라고 해야 되나? 라이트. 라이트 계속 깜빡거리고 있대요. 무슨 뜻이야? 물어보니까 很简单啊。 간단하지. 他们想证实虽然车没有你好。他们想， 걔들은 생각한대요. 정시 수이란 车没有你好。 차는 너보다 좋지 않지만. 근데 우리 따라오면서 신치오 허시더 시지 적당한 타이밍을 찾아가지고 우리를 언제 꼬실 수 있나 이런 걸 지켜보고 있다 이러면서.
안지你不愧是资深 HR。여기또나왔네부쿠이부쿠이뭐뭐라고해도손색이없다아역시너인사전문가구나얘가지금인사팀에서일하고있잖아요역시너인사전문가구나뭐너선수구나라고해도괜찮을것같아这么一点点小心思都跑不过你的法眼当然男人呐不怕没有脑就怕이웃긴말男人啊남자들은不怕아니다我怕没有아니다아까뭐랬지男人남자는不怕没有脑子没有脑子는머리가없는건데이거는그냥뭐이렇게해석하자면골빈놈보다찌우파골빈놈은부파무섭지않은데찌우파무서워脑子进水이거옛날어첫번에배웠어요그쵸머리에물이들어간거예요약간미친놈그러니까골빈놈보다골때리는놈이더무서워그니까뭐남자는똑똑하고아니고가문제가아니라이남자가제정신인지이게더중요해你旁边那辆灰色的车里面有四个进水的脑袋都快把头伸到咱们车上来了이거신나게드라이브를하고아이호有一个问题어이호我有一个问题나나중에너한테어가르침을받고싶은게있어너한테물어보고싶은게있어조언을구하고싶은게있대요随时随时언제든지아야要不是今天晚上这几只兴奋的猫我都快不记得这世界上有荷尔蒙这种东西了얘는되게비유적인표현을되게많이해요뭐마오나오고뭐뭐식이나오고그니까얘는좀차타고나와가지고너무흥분된거너무기분이너무좋은거야그래가지고남자를뭐꼬시면되겠다어쩌니저쩌니猫哪里有猫啊大敦煌我们的都是猫兴奋的猫그러니까얘네를꼬시려고막라이트를켜고달리는주변의모든어차들을가지고마오라고고양이라고싱펀더마오흥분한고양이라고비유하면서어그런막놀고있어그쵸看来我真是找对师傅了我真是找对师傅了나진짜스승님을만났네이러면서얘보고얘는일만하는애고얘는남자만쫓는애니까뭐둘성격은비슷한것같고잘만났네요互动关系找找人是吧얘는지금아빠랑그렇게얘기하고엄청고민하고있어요왜냐면어떻게해야그거뭐보고서어떻게해都比较容易你这一整就是个品牌代理还是个国外品牌我们是真的不知道怎么弄那怎么办그래가지고얘부잣집친구한테도와달라고했는데친구들이뭐작은프로젝트도아니고되게큰프로젝트라서不知道怎么弄어떻게하는지도몰라나怎么办어떻게我已经在我爸面前下了军令状要是不拿出点像样的东西那不是打自己脸吗打自己脸뭐창피하다뭐이런거내가아빠한테그렇게뭐이렇게했는데그렇게큰소리쳤는데아이고아무것도안해가면얼마나창피해얼마나면목이없어谁让你非把话说那么绝그래베스트프렌드누가랑이누가너보고화쇼도나머지어그렇게큰소리치래어哎对了上次报警的你们家那邻居이거굿아이디어를주고있어요上次저번에报警的경찰을부른你们家那邻居너희집그이웃말이야是不是叫安迪对啊是不是叫安迪安迪맞지你怎么知道咱们圈内盛传这谭宗明啊从纽约华尔街拉了一大牛做证公司据说是一高瘦美女그러니까단종그사장님얘네얘네그부잣집주한그부잣집그뭐냐부잣집친구들끼리모여서하는막말이도는데그사장님이요즘최근에쥐슈어듣기로는어떤사람을고용했는데
아주 키가 크고 마르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안디한테 안디를 이용해서 그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나 봐요. 생각. 역시 나는 나 지샤오샤오 나의 나만의 풍거 내 스타일이 있지. 나 지금 돌아가서 활락송 지금 활락송 돌아와가지고 쫄란취 잡으러 가야겠어. 안디한테 안디 잡으러. 안디 착하다 그렇죠. 안디 보고 你先进去 안에 들어가서 你进去等我 안에 들어가서 나 기다리라고. 그러고 밖에 있는 남자랑 조금 뭐 인사 나누고 왔어요. 남자가 너 요즘 잘 지내냐 어쩌고 막 얘기하고 왔어. 이거 나 朋友 오래된 친구인데 친한 친구인데 이치야 그전에는 나를 별로 눈길도 안 주더니 방금 칸다오 워 주어 니더 쳐 꼬라이 내가 네 차 타고 온 거 보고 난 다음에 我觉得是借你车的光。借你车的光。 이건 그냥 어떻게 그냥 바로 해석하면은 借는 빌리다고 광은 빛인데 네 차의 빛을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나 내 생각에 네 차 덕분에. 你跳槽跳哪里去了？네 차 덕분에 걔가 우와 나한테 물어보는데 어디 좋은데 이직했냐고 물어본대요. 跳槽는 더 좋은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跳槽跳到哪里去了？哪里去了？其实我的跑车也是。 其实, 근데 사실은 워더 파워처 내가 모는 차 예시 역시 借 빌린 거야. 借的，所以我也是借光了。其实大多数人，他们都没有独立分析的能力，总是觉得要加一些外在的附加的这种。 그러니까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생각할 능력이 없다니까 혼자 생각하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符号才能做出他们所谓的判断，可不吗？可不吗？可不是吗？ 에이 누가 아니네. 그러게 말이야 하고 맞장구치는 말이에요. 你刚才在车上问我。你刚才在车上问我。 너 방금 차에서 나한테 물어봤잖아. 想请教我一些问题。什么问题啊？ 나한테 뭐 할 말 있다고 했는데 뭐야? 有个网友。 왕요. 왕. 이게 원래 여러분 그물이에요. 그물. 그물인데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터넷 할 때 이 말 써요. 왕요. 그러니까 인터넷 친구. 인터넷에서 만난 친구. 인터넷 만난 친구가 있는데 나는 뿌주다 모르겠다. 까이는 인가에 까이. 뭐 해야 하나? 까이 뭐 까이.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뭘?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왕요. 参加起点，我们是在一个科幻网站上认识的。 아까 그 이자이 마면서 페이스북으로 똑똑똑 말해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우리는在一个 SF 공상 왕장 홈페이지에서 认识的. 안사이야.他很幽默。 유머 또 나왔다 그랬죠. 되게 웃겨 유머러스해. 我关注他一年多了。 이미 1년을 알고 지냈고之前我们论坛在讨论一个有关虫洞的问题我与人争论他屡屡发言支持我 옛날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인터넷에서 막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누차 계속 파인 막 계속 얘기하는데 支持我 얘를 지지하는 응원 얘 편에 서가지고 그 논쟁을 하는 거예요. 所以后来我们就开始站内的短信往来。 그래가지고 그 후부터 메시지도 주고받고 메일도 주고받고. 那你们两个有
有互相暴露自己的性别吗？그건너희들互相서로暴露폭로하는건데밝히는거예요自己的性别吗？성별을서로얘기한적있어이거여자면어떻게其实关这种论坛的大部分都是男性사실거기커뮤니티있는사람들은大部分都是男性的대부분다남자야因为这段时间我回国工作实在是太忙了很久没有上网이번에돌아와가지고일한다고엄청바빠가지고헌지우메이오상황오랫동안인터넷을안했는데所以起点问我怎么消失了后来我告诉他我回到中国나중에물어얘기했대나중국으로돌아왔다目前在上海上班지금目前上海에서上班일하고있다他说他也在上海걔도상황이希望能够找时间请我吃饭그래가지고希望희망하는거예요能够找时间시간을내가지고请我吃饭밥한끼먹자고那么问题来了你刚才为什么看着手机笑得那么甜那问题来了그러면은문제가생겼네你刚才너방금看着手机핸드폰볼때왜什么笑핸드폰보면서왜이렇게미소짓고있었어어서일어나요내가앉을때그직전에얘가핸드폰보면서되게웃고있었잖아요是因为我很喜欢起点的风格그치디에는남자이름이에요여러분风格나그사람스타일이되게좋은것같아그只是喜欢风格的话不至于那么笑吧그냥스타일만좋아한다고하면은그렇게웃을필요가없는데说实话是不是在暗恋呢야그래说实话사실대로얘기할게你是不是在暗恋暗恋은몰래恋恋爱연애할때그恋이에요그러니까몰래사랑하는거이너개짝사랑하는거아니야너걔좋아하고있는거아니야怎么可能怎么可能아말도안돼我连他是男是女都不知道我怎么可能那么花痴不花痴都나왔다그쵸기억나죠我不是花痴花痴기억나세요전시간에나왔어요꽃미남킬러같은거뭐남자좋아남자밝히는사람这太滑稽了这绝对不可能发生我跟你开玩笑干嘛那么紧我跟你开玩笑아나농담한거잖아干嘛那么紧张了왜이렇게긴장해양아既然大家都在上海为什么不找个时间见个面吃个饭呢근데다상해있는데왜밥한끼안먹는거야他是有给我他的电话还有他的微信号可是我觉得就这样见一个男网友会不会真的很花痴啊얘는남자를만나는경우는이렇게남자를만나면너무내가밝히는게아닌가싶어가지고你们两个在一起认识已经差不多一年多了对吧너네둘이이미1년이나알고지냈잖아你都说了两个人在站内短信都那么长时间了这跟网下的朋友什么区别吗没有所以没什么花痴可言그래서얘는花痴아니라고花痴아니라고얘기하고있어요근데不过我要提醒你的就是내가너한테提醒은일깨워주는거예요엄마엄마엄마我是回个站的所以心中很雀跃的希望能够跟他见面算了我还是回个站的是我这段时间很忙没有时间吗자기가얘기하고자기가결정내렸어요즘너무바빠가지고매일없을지엔시간이없어서못만든다고한대요안디너왜告诉我你这么大年纪了还没有谈过恋爱啊너이렇게나이 이나이되도록하이메이오단고恋爱야연애한적없어아니这么好的条件没有人追你这么好的条件이렇게조건도좋은데没有人追你呀주인은쫓아가는건데남자가쫓아갈때이럴때도써요그러니까너좋아하는사람없었어너좋다고하는사람없었어我其实不敢谈恋爱
我其实不敢谈恋爱，나는연애를못하겠어。因为我觉得我。好了好了，不用说了，不想说就不说。얘가뭐얘기하려고하니까얘가그만얘기해不想说얘기하고싶지않으면은不说얘기하지마你想说的时候我随叫随到네가얘기하고싶을때네가언제든지부르면은난도착난달려갈게随叫随到 You are so kind. So are you. 谢谢应该回来了吧这点儿밥먹고돌아왔는데手机号码只能在门口等야기다리고있었습니다樊姐也在啊她正好你过来你过来你给我做个见证安迪啊我上次说你是谭总어얘가이제얘한테바라는게있으니까사과를합니다안디我上次저번에说말하기를你是谭总的小三小三기억나세요이게세컨드어부인이나이미애인이있는사람의애인그러니까세컨드저번에너한테산종의세컨드라고했던거小三纯属胡猜내가마음대로생각하고내뱉은거千万别介意啊听我朋友说了어마음에두지말라고신경쓰지말라고你是谭总请回来的高手别说车子房子了一般工资是请不到你的所以我向你道歉我向你道歉사과할게너한테사과할게希望你能原谅我希望했으면좋겠다희망한다네가原谅용서하다나용서해줘好就这样啊一个字啊不然呢我还应该怎么样아니면뭐내가어떻게해야되는데既然是这样有一个忙你可一定要帮我아이제본론을얘기합니다有一个忙你可一定要帮我네가나도와줘야될게있는데我听说你是 CFO 不行얘가재무쪽담당하잖아요회계쪽근데요最最基础财务上和税务上的问题要向你请教求求你了재무상문제가있는데자기가지금하는것중에그것좀도와달라고하고있어요可千万别拒绝我呀你可千万别拒绝我呀拒绝는거절하다예요千万千万은절대로别하지마절대나거절하지마是这样的我这个 CFO 呢和一般的财务经理还不一样我现在刚好正在学国内的会计法税法所以可能越简单的东西我越不清楚얘는简单的东西간단한건我越不清楚잘몰라라고얘기하고있어요외국에서조금어려운것만배워와가지고국내법은잘모르고어나는봐야对啊얘가엄청노력했어야不咱们俩不去看看吧그래가지고막거의울었어바닥에앉아가지고우니까야뭐안그러면咱们俩过去看看吧우리둘이한번가서보자你能帮多少帮多少能帮多少帮多少할수있는만큼도와주자哎现在是这样的话呢那我们可别太出去了我自己走就行可他和白主管在갑자기나왔어还不到一个礼拜樊姐你坐呀哦你们就当这是自个儿家该吃吃该喝喝千万别客气자기집처럼생각하라면서먹고싶은거먹고마시고싶은거마시고아마시고싶은거마시고어렵게생각하지말라면서你想喝什么呀不用你想喝什么呀뭐마시고싶어赶紧跟我说说你的 problem 어我的天气我还不这资料很清楚
가지고 자료를 줬어요. 그러니까 안티가 하는 말이 "这资料很清楚." 자료가 되게 확실하게 잘 정리돼 있네. 你把你看过的内容大概跟我说一下. 네가 봤던 내용들 네가 봤던 거는 大概. 大概는 대개.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跟我说一下. 나한테 말해 봐. 근데 얘가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안디가 놀랐어. 너 왜 읽어보지도 않았어? 하니까 얘가 我初学的时候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꾸저玩 놀기만 했다. 그리고 또한 还是去跟国内出去的人玩. 그러니까 중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이랑만 노는 거예요. 유학 가가지고 외국인들이랑 안 어울리고 중국 유학생들 노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잉어는 남자들 꼬실 때만 뭐 그 정도만 가능한 거지. 뭐 자료 같은 거는. 얘가 열받았어. 你是说你基本没看? 너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본 거야? 基本没看. 那你只有两个选择，一个是放弃，资料拿来拿去，还有一个赶紧上网把资料translate. 그러니까 两个 选择,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放弃, 포기하든가. 第二呢,두 번째는 네가 上网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다 번역해보라고 시켰어요. 基本功还得你自己做呀. 总有一天. 대박이 어떻게 하루 만에 저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너 나 도와줘야 돼. 도와줘.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길지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은 활락송 4회 번역해가지고 들고 오겠습니다. 다 따지하신 쿨러.